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이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중국이 이미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출범은 우리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과 외국의 투자 확대를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센터는 물류산업의 첨단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물류 신산업 육성과 중소 벤처기업의 수출 물류 경쟁력 제고, 한중 스타트업 교류협력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한진그룹, 스파크랩, 시스코 등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신생 벤처기업의 마케팅, 투자 유치, 글로벌 진출 지원 업무도 수행했는데요. 전국의 혁신센터 농업기술 전문가들과 연계하여 대한민국 농수산물의 세계화를 앞당기고 다양한 분야에서 수출용 공동 브랜드 개발과 인증 지원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아울러 인천혁신센터를 비롯해서 전국 17개 센터는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해 국가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유정복 시장은 오늘 출범하는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 큰 힘이 될 것이며, 물류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 창출을 앞장서고 한중 교류 협력의 전초 기지로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온통 인천 뉴스 박선영입니다.